4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인생 이야기. 태어난 이상 우리는 수없이 엎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성장한다. 유아기를 어느 정도 보낸 뒤 취약하면서부터는 미래를 위한 공부에 여념이 없다.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곳은 온갖 게 난무하는 정글과 다름없다. 뒤처지지 않고자 노력하며 가진 시행착오를 겪다 제법 지낼만 하면 어느새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 있다.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노년기. 흰 머리카락이 생기는가 하면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100세를 사는 시대란다. 배우며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삶의 초반부 30년, 왕성하게 활동하며 자녀를 키우기에 여념없는 삶의 중반부 30년, 그 못지않게 긴 30-40년이나 되는 삶의 후반부를 맞는 셈이다.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삶의 초반부, 태산처럼 든든하게 여겼던 부모도 때로는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간다. 나아가 같은 배를 탄 가족 중에 누구라도 무사하지 않으면 다 함께 고통스러워진다는 것도 깨우치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열을 가리느라 바둥대는 나날이고, 혹시 전학이라도 가면 낯선 상황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건문인 대학교, 자신이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진학한다는 사실 앞에서 쓴맛이 무엇인지 배운다. 뛰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아프게 터득한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삶의 중반부에는 모든 게 역량에 따라 다르게 펼쳐진다. 무슨 일을 하며 누구와 어울리는지 삶의 수준과 그에 따른 높낮이가 정해지는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 거기다 책무는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지뢰밭을 걷듯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더라도 인생의 절정기는 이 시기다. 태양이라도 딸 듯이 나대도 보고 사랑의 아픔에 목 놓아 울기도 하고 암초에 걸려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요란을 떨며 비로소 우리는 풋내를 벗으며 연걸어간다. 마침내 삶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야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유를 맞이하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제야말로 자유를 구가하며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한 셈이다. 안달하며 경쟁하거나 책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지난 삶을 하나의 의미로 묶어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이 시기에 다다라서는 굳이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가능해지고 애타게 원하는 게 없어진 덕분에 되어 가는 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편하고 주위도 편하니 이것이야말로 나이와 세월이 주는 선물이지 싶다. 인생 경력 70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할 여유를 부려본다. 인생이란 다름 아니라 우여곡절의 부침이라고. 이래저래 겪는 모든 힘겨움, 어쩌면 그 자체가 성장을 위한 기본인지도 모른다. 아픔 없이 어떻게 어른이 되겠는가? 누구나 한 번은 어른이 되어서도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일까 골몰해 보곤 한다. 나도 어른의 역할과 안목에 대해 역설하곤 하지만 나 역시도 진짜 어른이란 무엇일까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도 작은 소망 하나쯤은 품고 산다.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인생을 그나마 어엿하게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욕심덩어리인 나를 내려놓고자 노력해야 한다. 욕심을 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고달퍼지기나 할 따름이다. 모든 것은 그 나름의 특성이나 조건에 맞게 진행되고 펼쳐진다. 어차피 시간이다 하면 빈손으로 퇴장하고 마는데 무엇을 그리 욕심낸단 말인가? 마음을 비우고 소박하게 살면 그런대로 살만하지 않겠나 싶다. 아름다운 사랑의 조건. 얼마 전 상담을 받는 남자가 악몽을 꾸었다고 말했다. 꿈은 산발한 여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쫓아다녀 죽을 힘을 다해 내빼는 내용이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연상을 해보라는 내 말에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아내 같다고 했다.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담자의 통찰을 방해하는 실책일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역시 귀신처럼 무서운 여자가 다름 아닌 아내라는 사실에 기가 찼는지 웃고 말았다. 어쩌면 내가 웃는 바람에 그도 따라 웃게 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웃었다. 호감을 느끼고 결혼까지 한 부부인데 어쩌자고 그토록 원수처럼 갈등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을까.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라더니 정말 그렇다는 것을 실감한다. 호감이나 사랑은 가변적인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이 뒤집히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종종 본다.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히는 것은 그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 상대에 대한 기대나 욕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들 부부도 연애할 때에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상대가 보완해 주리라 한껏 기대했던 것 같다. 상류층의 자제처럼 보였던 남자에게서 여자는 신분 상승을 기대했고 다부진 여성의 태도에서 남자는 자신의 유약함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리하여 그 남녀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는지 서로를 견디기 어려워했다. 둘이나 되는 아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어 갈라서지 못했고 힘들게 지내던 중 남편은 악몽까지 꾸었다. 꿈이란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남자는 아내를 그만큼 힘들어한다는 의미다. 삶은 생로병사라는 변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위태롭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지뢰밭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산다고 말하기도 한다. 서로 기대는 게 적으면 그 정도로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어쩌자고 과도하게 기대하여 적이 되어가는지. 그러고 보면 한 세상 살면서 온갖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결혼처럼 위험한 것도 없지 싶다.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비단 결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위태로운 것이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한 번 마음을 빼앗기면 얼마나 숱한 세월을 거기에 매여 괴로워하는가. 그리움이나 기다림도 엄밀한 의미에서 고통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제일주의자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한다. 사랑이 아름다워지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단 욕구가 적어야 하고 이기심이 없어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다. 욕구를 적게 하고 이기심을 없애려면 자신의 충분한 성숙이 먼저 필요하다. 나는 그 남자에게 누군가를 배우자로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인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해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즉, 자신의 삶에서 중요 대상이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업에 따른 과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지로 피하려 하기보다는 잘 소화하는 태도를 갖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악연에 대해서는 감내함으로써 탕감하는 태도를 보이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어찌 이혼을 꿈꾸겠냐며 잘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자기도 노력을 하겠지만 아내도 너무 안달복달하며 남편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면 아내를 상담소에 오게 할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아내는 자신을 너무 쥐어뜯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성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란다. 나는 웃으며 남편이 많이 바뀌어 호감을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내도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수긍이 간다는 듯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다. 심리학자의 한마디.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랑이나 미움과 같은 감정은 아주 쉽게 변화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자리 잡힐 것입니다. 성실한 태도로 대상을 대한다. 다들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게 우리 삶의 현실이다. 태어난 이상 자립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온갖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리 녹록치 않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상이란 도무지 공평하지 않다. 좋은 조건을 짓는 데다가 뭐든지 수월하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힘들다. 심지어 어떤 이는 척박한 환경도 모자라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양호한 조건을 갖췄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졌으면 저것을 가져야 하고 그런 다음 또다시 위를 향해 부단히 애써야 하므로 우월한 위치에 출발했어도 쉴 틈이 없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후딱 흘러 어느새 늙고 병들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 몇 해 전에 만난 어떤 부인은 아들이 쟁쟁한 해외 명문대를 나왔는데 현재는 그저 대기업의 사원일 따름이란다. 뒷바라지하는 과정에서는 나라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봉급쟁이라는 사실에 이게 뭔가 하는 심정이 들어 분통 터져 했다. 나는 잠시 주춤했다. 부인의 심정을 이해해 주어야 할지, 삶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과도하게 아들 뒷바라지에 열중한 탓에 분한 마음이 드는 거라고 해야 할지 얼른 판단이 서질 않았다. 잠시 후 대체 무엇 때문에 부인이 그토록 허탈해하는지 살펴보니 다름 아닌 시기심 때문이었다. 자기는 아들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했는데 아들이 장가간 후에는 아내와 처가에 자라는 것을 보고 도무지 소화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본가보다 어린 손녀를 돌봐주고 있는 처가에 더 기우는가 싶어 그녀는 회한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홀로 계신 노모를 부양하는 문제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며 나를 찾아온 남자가 있었다. 그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간략히 가족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그에게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키우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심적으로 매우 힘드셨겠네요. 그런 것 없습니다. 위로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호쾌하게 응답하는 그 남자. 평생토록 돌봐야 하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거뜬하게 대꾸하는 것에 의아했던 나는 물었다.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인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아들이 시원치 않다는 것을 알고 기가 막혔지만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는 상큼하게 응수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잘난 자녀를 키우는 게 훨씬 기분 좋고 신나겠지만 잘났든 못났든 자기 앞에 던져진 생명체를 어쩌겠느냐며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잘난 자녀도 장성하면 다들 자기 살기 바빠 남처럼 되어버리는데 잘나나 못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긴단다. 잘난 자녀도 독립하면 남처럼 된다는 대목에서 몇해 전에 만났던 그 부인을 떠올렸다. 잘난 아들도 다 크고 나니까 일개 봉급쟁이에 불과하다는 그녀의 말을 기억하며 나는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돌아간 뒤 차별하는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 나는 숱한 책과 씨름했는데 그는 다운 증후군 아들을 키우면서 훌쩍 성장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울러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더니 정말 그렇다고 여겨졌다. 일찍이 장애인 아들로 고생한 덕분에 그는 다른 이들보다 집착하는 마음을 제법 털어낸 듯 보이니 말이다. 자식을 집착이나 성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수준이 어찌 대단하지 않은가. 대상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이는 것. 집착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대상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형상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대하는 초연한 자세가 아닐까. 심리학자의 한마디.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게 닥친 것을 마다하지 않고 끌어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길 테니 그저 묵묵히 그러려니 하고 지내십시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사랑이다. 새벽마다 안양천으로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한 곳에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한 살짜리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주면 큰 사례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안양천변 행사장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가 잃어버렸단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는 내용을 A4 용지에 복사해 여기저기 붙이는 것은 여러 차례 보았어도 이렇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은 처음 보았다. 오죽 속이 탔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나 싶어 부디 그 강아지가 되돌아오기를 빌었다. 오래전에 20대 시절 나도 캐리라는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몇 날을 울먹였던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개장수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남의 개를 훔쳐가던 시절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는 개를 방 안에서 기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내가 중년이 되자 강아지 치료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기도 했었다. 헐벗은 이웃에게는 인색하면서 동물인 강아지에게 돈을 쓴다는 것이 죄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나 고양이가 우리와 형태가 다를 뿐이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의례 병원을 데리고 가 치료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강아지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다 보니 걱정도 그만큼 비례한다. 함께 살고 있는 용인은 어느덧 10살이 되어 몇 년 후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게 뻔하다. 용이와 이별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용이를 쓰다듬으며 부디 오래 살기를 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은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사람을 포함한 어떤 대상에든 애착을 두지 말라고 하신다. 형성된 것은 무엇이든 사라지게 마련이므로
그냥 지그시 응시하란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한 그게 쉬운 일이겠는가? 모든 감각기관은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난리이므로 절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휘말리고 만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강아지 주인도 주인을 잃은 생명체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잃어버린 강아지를 애착하는 바람에 그렇게 절절한 것이 아닐까.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지 싶다. 그게 뭐라고 그것에 걸려들기만 하면 그토록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중적으로 되고 만다. 좋은 동시에 그 끝이 어떨지 두려워지는 것이다. 플래카드를 보고 다시금 온갖 상념에 사로잡힌다. 두렵다고 삭막하게 살 수도 없고, 마냥 사랑하는 기쁨에 넋을 잃었다가는 호되게 패대기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외주를 타는 심정으로 조심스럽다. 심리학자의 한마디.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사랑 없이 사는 건 삭막해서 괴롭습니다. 그리하여 집착이 아닌 연민으로 대상을 보듬으며 살아야 좀 편안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접는 힘도 지녀야 한다. 엊그제 어느 부부를 상담하는데 아내나 남편 모두 상대가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티격태격했다. 아내는 남편이 무조건 자기를 예뻐해 주기를 바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자기를 위해 살뜰하게 신경 써주기를 바랐다. 서로가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상대가 무신경하거나 까칠하다고 아우성이었다. 사랑이나 인정이 중요하다고 늘 역설해왔지만 나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목을 매는가 싶어 도리어 가짜나 보였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아이라면 생존과 직결된 것이므로 그런 게 매우 중요하겠지만 어른은 굳이 그런 게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쫓으며 더 많이 채우고자 진을 뺀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다지면 도리어 편하련만.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거나 알아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다고 허구한 날 싸우면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가변적인 것들로 그리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다. 살아있는 시간은 매우 귀한 선물이다. 한두 번 기대하거나 요청하다 안 되면 그러려니 하고 접는 힘도 필요하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를 고집하다가는 헛되이 세월을 흘려보낼지도 모른다. 심리학자의 한마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욕구란 지나고 보면 덧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덧없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절대로 옳거나 그른 게 없다. 한 남성이 명절을 쇠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때때로 아이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지 등줄기에 땀이 쫙 솟는다니까요. 설 명절에 부모님 댁을 방문한 뒤 남성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단란하게 여행을 떠났다. 음식점에 들렸을 때 4살짜리 딸아이가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아무런 간식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그래도 딸은 밥을 먹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부부는 차 안에서 마실 커피를 사며 아들에게 줄 딸기 우유도 샀다. 하지만 좀 전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간식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게 있어서 아들에게만 딸기 우유를 건네고
딸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러자 딸은 막무가내로 울며 자기도 먹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7살짜리 아들이 동생에게도 주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빠인 자기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아들의 청을 거부했단다. 잠시 후 그는 너무 완강하게 굴었나 싶어 아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보였느냐며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살살 구슬려 말을 시켜보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동생과 똑같아 보였어요. 그는 한동안 너무도 기가 차 멍하니 있었는데 등줄기에 땀이 확 솟더란다. 때를 쓰는 여동생과 한 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고 버티는 아빠가 아들 눈에는 똑같아 보였다니. 나도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의 놀라운 발언에 기가 막히네요 하는 말을 토했다. 40대인 그 남성은 졸지에 7살짜리 아들에게 한방 먹은 셈이 되었다. 상담자인 내가 그동안 불만이 많은 그 남자에게 너그럽게 마음을 쓰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아들의 말 한마디가 훨씬 강력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게 없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가변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유연해져야 폐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 나라고 하는 아집이 있는 한 자신의 견해나 관점이 합당하다고 우기기 일쑤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분쟁이 살아있음의 증표라고는 하지만 귀한 시간을 상당 부분 피곤하게 흘려보내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설사 상대가 무리하거나 잘못을 했더라도 연민을 가지고 그러려니 하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이 낫다. 엄정하게 한다고 더 나은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져줄 때 기분이 상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존중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서인지 상대방이 더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빈번하게 목격한다. 똑똑한 부모보다 푸근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라는 것을 요즘 들어 확연히 느낀다. 자녀가 잘했든 못했든 물고 빨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다. 그동안 상담자는 제2의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엄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나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상담을 하면서 서리빨 같은 직원을 서슴지 않았었는데 그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즉, 자녀를 물고 빨고 하는 부모의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면 상담자 역시 그렇게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적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적이나 판단을 할 때 따뜻함을 동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잘못하다가는 도움은커녕 반감이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다지 푸근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고집도 세고 사리 판단을 중시하기도 하고 이러한 성향을 어떻게 해야 좀 더 푸근한 것으로 성장시킬지 막연한 마음이다. 이러던 차에 내게 상담을 받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엄부의 역할도 따뜻함을 흠뻑 머금은 상태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완성일 따름이지 하는 생각을 절로 했다. 나 또한 자칫하다가는 내담자에게 설익은 미숙한 상담자로 비치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심리학자의 한마디. 따뜻하게 품어주는 너그러움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것을 상대가 알게 되면 움찔하면서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제법 나이든 신사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아들이 나이는 들었어도 하는 짓이 어린애 같다며 상담을 통해 키웠으면 한단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은 입을 꽉 다물며 뿌르퉁한 표정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묻자 그 아버지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금 상담소에 오시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었고, 그는 나를 한참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얼마 전 아들에게 자동차를 한대 뽑아주었다. 그런데 아들이 차를 그야말로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단다. 귀를 틀어막을 정도로 붕붕 소리 나게 튜닝을 했고, 외부는 온갖 도색으로 무당집을 연상케 했고, 내부에는 온갖 장신구를 붙여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업을 한다는 그는 반지르르한 머리에 칼처럼 주름 잡힌 신사복 바지, 그리고 광택으로 반짝이는 구두가 돋보이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아들은 덥수룩한 머리에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마치 덤불에서 자다가 방금 나온 사람 같았다. 외관만 보아도 그의 아버지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그 아버지에게 인격적인 성장을 겨냥하는 상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과연 아들이 그러한 상담을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러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의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할 뿐,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듯 했다. 벌을 내리듯 아들에게 상담을 잘 받으라고 지시하고는 바쁜 일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았고, 나 역시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바라보았다. 잠시 후 내게 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쁠 것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그와 나는 상담이란 명복 아래 자주 만나게 되었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니 그는 학업적인 면에서 늘 뒤처졌다. 자주 성가한 그의 아버지는 매우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단다.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어머니는 아들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안달하며 아들을 잠시도 편안하게 두지 않았던 듯했다. 어머니의 과도한 잔소리에 겉돌았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교는 가지 못했고, 자동차를 꾸미는 동호회에 가입해 재미를 붙이며 지내는 중이었다. 자동차를 꾸미는 게 좋으냐고 묻자 그는 신바람을 내며 차를 어디 가서 어떻게 고쳤는지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동호회 세계에서만큼은 기죽지 않고 지내는 것에 대해 아주 뿌듯해했다. 나는 묵직해지는 마음을 금하기 어려웠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수준 높게 키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아들의 수준은 어린애처럼 낮았고 변화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의식이나 안목을 향상하려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결국 그 아버지에게 부모가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서로 편하다고 일러주었다. 이미 타고난 성향이나 그릇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자기 나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세상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생김새도 각양각색이고, 안목도 제각각이고, 기호도 다 다르다. 이토록 제각각인 세상살이에서 욕심을 부리며 자신의 기대대로 배우자나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했다가는 서로가 괴로울 뿐이다. 안 되는 것은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심리학자의 한마디. 잘 산다는 것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자기 욕심대로 변화시키려고 했다가는 서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한두 번 해도 안 되면
부디 마음을 비우도록 하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책,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장성숙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비타북스에서 출간한 이 책은 이전에도 자작 채널에서 소개한 바 있었던 저자의 또 다른 책,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와 마찬가지로 깊은 울림을 전해줬습니다. 저자는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의 전설적인 인물로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 같은 인생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40년간 상담사로서 그리고 70년의 삶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통찰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자의 상담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대부분 상담자에게 따뜻함과 온정을 기대하지만 장성숙 저자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내담자들이 무서워할 만큼 직설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각기 다른 성향과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봤는데요. 사람마다 성향이나 기호가 다르듯이 상담자도 다른데 감성적인 면을 중시하는 내담자는 아무래도 온정적인 상담자를 더 선호할 테고요. 이성적인 면을 중요하는 내담자는 사리 판단을 명확히 하는 상담자를 선호한다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내담자와의 대화를 읽다 보면 네,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다 들이받으셔도 되는 걸까? 아이코 내담자들이 좀 아팠겠는데 싶으면서도 속이 시원해지는 그 상담 내용에 한 번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조언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뭐 아무리 자식이라도 한두 번 애써보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어떡하냐고 막 그러시고 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서로 안달인지 모르겠다며 가짠다고 하실 때는 아이고 놀래라. 저자는 전통적인 심리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보다는 현재에 직면한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고 와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얻은 깊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인생의 다양한 고민과 깨달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부모 되기, 사랑과 인간관계, 삶의 의미 등에 대한 55가지 인생 수업을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인생의 다양한 시기별로 중요한 고민들과 의미들을 세심하게 조명합니다. 이 책은 마치 삶의 선배가 들려주는 든든한 이야기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a pesar de que afuera florecía el jazmín. Sentí vibrar tu voz y llegó mi primavera. Se encendió mi corazón. Se encendió mi corazón.